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제가 수상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아니, 음식점 앞에서 밥은 안 먹고 서성거리면서 기웃기웃거린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 보니까 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일단 뭐 하시는 분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네.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음식점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서성거리기만 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누빔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조사하시는 거죠? 일단은 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내부에 휠체어가 사용 가능한지 그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식당은 장애인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시설이 속하나요? 네. 턱이 일단은 없고요. 폭이 이제 8cm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도 충분히 장애인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장애인 복지관은 누비뱀만 만드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식사부터 하시고 가시죠. 가시죠. 표정 귀엽게 해야지. 틀렸다.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맛있게 드세요. 색깔이 좀 약간 이렇게 특이하네. 불만 나는 짬뽕인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지러운데요? 배고파서요? 위생. 아, 네네네. 그 젓가락 쓴 건 아니지? 아니, 카메라 보고 먹어야지. 됐다 다시. 간이 그렇게 안 쎄서 맛있어요. 좀 매워 보이는데. 작년 걸리신 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 같아요, 다이어트. 맛있다. 부족하시지 않으세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잘 먹었습니다. 유리배가 진짜 맛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기분이면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분으로 장애인 복지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럼 함께 가 보시죠. 자, 장애인 복지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양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의 삶을 이제 종합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2020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전영역 A등급을 받은 기관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의 삶에 필요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햇빛도 너무 뜨겁고 일단 들어가서 하시죠. 저희 복지관에서 나한테 비밀을. 그래요? 네. 비밀의 방이 문을 여니까 이렇게 스튜디오가 나오네요. 네, 여기 야심차게 만든 제 100% 소작업 스튜디오입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스럽다고요? 네. 우리는 이런 거 없어갖고 맨날 바꿔놔서. 맞아요. 저희는 여기서 다 촬영합니다. 그래서 뒤에 합성도 다 하고. 다 했어! 아까 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냥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약간 토탈케어? 사실 요즘 제일 핫한 사업은 캠핑카라고 혹시 알죠? 제가 전국 최초로 캠핑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가면은 샤워장부터 해가지고 다 구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도 엄청 많고 네, 너무 인기 많아서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 저 신청 못하죠? 장애인분들과 가족들만 쿠킹박스? 시대에 맞춰서 드라이브스루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식당을 저희가 원래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못 오시다 보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워크스루로 해서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쿠킹박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끼당 1,000원. 또 사례관리?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조금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랑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 나가면서 본인이 가진 어려운 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집중 케어. 예를 들자면 산 속에 오래 사셨던 A씨가 계시다면 지역사회로 내려왔을 때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잖아요. 산에 왜 사는데? 옛날에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키우셔야 되잖아요. 사실 키우시기가 힘드시니까 지역 주민분들과 살기가 힘들어하니 산 속에 이제 혼자 계시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식사를 이제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사실 산속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집을 함께 구해본다든지 이웃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적인 부분까지 상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겁네요. 네, 내용이 이반찬 사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쿠킹박스는 직접 이제 가지고 가시는 형태이신데 조금 장애 정도가 심하셔서 이제 누워서 생활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사실 밑반찬을 되게 받기가 힘들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께는 이제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하고 넥센타이어 희망 나눔위에서 봉사자분들이 네,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고 계십니다. 아, 또 기업이 이렇게 지역 사회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양산에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자원봉사나 후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비장애인으로서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되게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장구 수리? 보장구는 또 뭐예요? 장구? 덩덕쿵덕쿵. 이번 리액션 보장하는 것 같은데. 와, 와. 진짜. 바짓머리 장난. 돌이킬 수 없다. 보통 휠체어, 뭐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방문해서 수리하기도 하고 오셔가지고 세척이랑 이제 수리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팀의 업무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마을 지향팀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마을에서 살아가실 때 편견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식개선사업, 누비맵 사업, 장애인식개선공모전, 아는 사이다라고 해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 만들어주기 사업, 평생교육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님의 업무는 뭐예요? 홍보 업무 메인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누비맵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비맵 사업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만 장애 친화 가게를 만들어주는 사로 설치를 지원해주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을 돌아다니지만 우리 사장님들의 참여가 사실은 제일 절실하거든요. 네. 저희 누비맵 3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비맵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국 딱 2개 뽑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누비맵 프로그램이. 그리고 빼먹은 거 하나가 양산시 장애인 복지관 유튜브를 딱 검색을 하시면 제 얼굴이 아마 제일 바로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직원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장애인분들 갈 수 있는 가게들이 지역에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뭐 걱정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양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기모 주임님과 함께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양산시 누비맵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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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